번아웃이 된 분에게 운동을 하시라, 산책을 하시라 라고 말하면 나 그럴 힘이 없어요. 이미 지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번아웃은 무기력을 부르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해도 의욕이 느껴지지 않고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려도 못할 것 같다, 할 수 없다라는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저는 환자분께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 활동 레시피를 만들어둬라. 우리가 요리할 때 레시피가 필요하잖아요. 잘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활동 레시피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요. 목욕이나 요가를 통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산책을 하면서 길가에 핀 꽃잎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짜증이 쌓일 때마다 콩나물 꼭지를 따거나 뜨개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안 정리 정돈에 오히려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색깔별로 양말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책장이 잘 꽂혀 있을 때 자기만의 충만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번아웃이 된 분에게 운동을 하시라, 산책을 하시라 라고 말하면 나 그럴 힘이 없어요. 이미 지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라고 대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번아웃은 무기력을 부르기 때문에 운동하려고 해도 의욕이 느껴지지 않고 동기가 생기지 않아서 꼼짝도 못할 것 같은 느낌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조언을 드려도 못할 것 같다, 할 수 없다라는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분할입니다. 과제 분할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걸 잘게 쪼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매일 달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번아웃에 빠지고 나니까 도저히 달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땐 20분이 아니라 10분만 달리는 겁니다. 5분만 달려도 좋습니다. 달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 산책을 하면 됩니다. 가볍게 걸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저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집에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에서 정리정돈 할 것 없나 실내를 왔다 갔다 해도 좋습니다. 도저히 난 그것도 못하겠어요 라고 한다면 옷장 안에 있는 러닝복, 신발장에 있던 러닝화를 꺼내서 신어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의욕에서 가능한 활동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무리 의욕이 없는 분이라도 의욕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에너지에 적합한 활동을 잘게 분할하다 보면 그 무엇이든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과제 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담스럽고 힘든 활동이 아니라 잘게 쪼개서 내가 지금 주어진 에너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평소에 자기가 즐겨하던 것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건강했을 때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했을 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운동도 있지만 산책도 있고 화초를 가꾸는 분도 있고 때로는 설거지를 하시거나 집안 정리정돈을 하거나 욕실 청소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쭉 모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 내가 할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건강했을 때 했던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거기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무조건 무엇을 해야만 하니까 아니라 내가 원래 잘하고 있던 것, 가능했던 것에서 힌트를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번아웃이 된 상태라도 내가 뭔가 이건 할 수 있겠어 라는 것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과제 분할과 내가 예전에 건강했을 때 즐겨하던 것들을 쭉 찾아보는 것, 이 두 가지로 활동의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쌓였다라고 했을 때 이 스트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의 본질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즉 1차적인 문제와 2차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갑작스럽게 생긴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가족 불화라든지 마치 교통사고처럼 뜻하지 않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1차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담담히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2차적인 문제란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1차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안에 갈등이 생겼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계속 술을 마시는 것,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것, 정신적인 피로가 쌓였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2차적인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스트레스 관리에는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무슨 결점이 있는 것 같다.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과거 경험 때문이다. 이런 당장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널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좀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고 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바꿔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게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요일 오후가 되면 출근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일요일 오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이 뭐 취미활동도 하라 그랬는데 난 좋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에 난 너무 괴롭다, 두렵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느낌은 무언가 생산적이고 남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직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내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게 나를 다독여주는 무언가를 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멍하니 있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멍하니 있다 보면 잡념이 든다는 분이 많아요. 옛날에 안 좋았던 일, 우울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땐 감각 경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기타 소리에만 집중을 한다든지 건반 소리에만 집중한다든지 하늘을 보면서 떠가는 구름의 모습에 집중을 한다든지 뭐 식사를 할 때도 오감에 집중해서 미각과 후각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감각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날려버려야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체를 아무것도 쓰지 않으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건강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하면서 보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막 가혹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산책이나 목욕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체는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쁜 생각, 극단적인 생각은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에너지를 축내게 만듭니다. 반대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긍정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연주하시는 분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멋진 연주를 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는 것처럼 이런 상상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거기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내가 활기찬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꾸준히 상상하고 그럴 때 내 감각과 생각을 글로 적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정서와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최고의 가능자기라고 합니다. 뭐 이룰 수 없는 이상한 꿈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노력하면 다다를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떠올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떠올리면서 그때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심신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고 정서는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나 번아웃이 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몇 가지 핵심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 비난, 반추, 비활동성을 잘 알아차리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심리적인 것에만 파고들 것이 아니라 생리적인 관리, 신체적인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알아차리고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활성화하고 오감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활동 레시피처럼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비축하고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 최고의 가능 자기를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번아웃을 예방하는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평소에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사실 활동 레시피라는 건 스트레스 받고 뭐 번아웃이 되었을 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좀 건강해졌을 때 평소에 잘 지내고 있을 때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 충만한 느낌이 드는지 그 두 가지 느낌에 집중을 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는데 별로 막 즐겁지가 않아요. 짜증만 나고 또 뭔가를 했는데 뭔가 의미 있고 충만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데 확실히 하고 나서 했더니 기쁨이 찾아와요. 즐거움이 찾아와요. 기쁘고 즐거움까지는 아닌데 그건 잘 안 느껴져도 뭔가 의미 있고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취감이랄까요? 만족감이 들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취미생활이든 자기개발이든 의미 있는 활동이든 무언가를 했을 때 기쁨이 따라오는지 만족감이 따라 숙달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스터리 필링이라고 하는데 뭔가 숙달되고 충만한 느낌이 드는지 이 두 가지 느낌이 다 오는 것이라면 더 좋고요. 적어도 이 두 가지 느낌 중에 한 가지가 오는 것이어야 활동 레시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느낌이나 감각에 집중하지 않은 채 야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괜찮다더라 라고 그냥 쓸려가듯이 하면 이게 자기한테 잘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보고 났더니 더 지치고 더 짜증이 나고 뭔가 내가 나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충만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건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 달리기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자기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했더니 너무 짜증만 나고 뭔가 내가 나아진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건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산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건 각자만의 선호가 있고 각자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찾는 기준자는 자기 내부에 있거든요. 그 내부는 느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 느낌의 핵심은 기쁨과 숙달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쁨이 따라오느냐, 숙달감이 따라오느냐, 그 두 가지가 함께 오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적합한 활동인 겁니다. 그걸 평소에 꾸준히 모아둬야 합니다. 기록을 해둬도 좋고요. 내가 제일 잘 맞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순번을 정해도 좋아요. 그러면 1, 2, 3, 4, 5, 6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도 기록해봐도 좋습니다. 에너지가 없을 땐 효과가 있는 것보단 난이도가 쉬운 걸 하는 게 더 좋거든요. 에너지가 좀 있다면 난이도가 좀 높은 활동을 하면서 재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용이한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그리고 평소에 내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없을 때는 난이도가 낮지만 하기 용이한 방법들을 실행하면 되고요. 에너지가 조금 충만하다면 난이도가 있으면서 기쁨도 더 많이 따라오는 활동에 집중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 분은 없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는 동안 스트레스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뭐 현대의 직장인이라면 스트레스가 쭉 쌓이면서 번아웃에 빠지는 일은 누구나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다만 번아웃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질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번아웃이 왔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너무 치명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떨쳐낼 수 있거든요. 다만 번아웃이 왔을 때 이런 망가짐은 중요합니다. 아, 나만 이런 것 같아. 나한테만 번아웃이 오나 봐.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나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자기 비난이고요. 그렇지 않다. 누구나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살다 보면 누구나 번아웃 한두 번쯤 빠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인간 존재의 보편성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 보면 에너지가 방전되는 순간을 한두 번쯤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 에너지가 방전된 순간에 자꾸 내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는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걸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하는데요. 우울해지거나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자꾸 자기 자신에서 자기 내부로의 생각이 모아집니다. 자기 내부에서 특히 부정적인 거에 더 초점을 맞추게 돼요. 내가 뭔가 결함이 있는 것, 내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나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어요. 이런 걸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합니다. 자기 내면에서 뭔가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럴 때도 너무 내면에서 나만 이런 것이다, 나에게만 결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이건 내가 지쳐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그동안 좀 잘 돌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거야, 기분 전환하자,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 라고 생각을 내면에서 외부로 돌려놓아야 하는 것이죠.